간단하게.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만지마, 만지마. 내가 할게. 잠깐 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아, 됐습니다. 아이고야. 네, 문프레지던트. 응. 아, 너무 길어. 나도 쓰면 안 돼. 문프라고 할게, 문프. 아, 문프라는, 아, 문프가 나도 있었지. 이게, 쓸래. 어떻게. 이거 나도 이거 쓰게 해줘. 왜? 어디 쓰려고? 어떤 거 쓰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어. 왜 이래? 이 써줘야 돼. 자, 쓰세요. 봐봐요. 다음 12시. 응? 다음 12시. 그다음에 14일. 여의도 촛불 집회라고 해야 해요. 이거를 이렇게 실검을 해야 합니다. 응. 아, 다음 14일. 네. 뭐야, 이거,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의미가 요점만 없잖아, 야. 촉짓개로 이렇게 아이고, 딱 이거 꽂혀주는, 해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그, 자주 했다가, 또뭘 하시겠다, 되게. 제가 뭘 하시. 야, 촛불 집회잖아.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수정해주세요. 네, 12시요. 올라가는, 낮 12시. 낮이라고 써줄까? 정오. 정오의 희망곡. 근데 이거를 네. 저만 해서는 안, 우리들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퍼널, 퍼널. 아니, 그, 딴지일보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 이거 알았어. 딴지일보 들어가서 이거 하자고, 먼저, 딴지에도 쓰고, 글도 좀 올리고, 태양에도 쓰고, 난 12시부터 여의도 촛불 집회로, 맞아요. 올릴 수 있도록,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번 주에도 그렇고, 많이 오셨긴 하거든요. 네. 저번 주에도 많이 이상하게 저번 주에 춥다 캐놓고 하나도 안 너무 많이 추웠어. 왔어. 개국번에도 쓰고, 맞아, 맞아, 맞아. 딴지일보에도 좀 올리고, 아니면 저뭐 클리앙이나 이런 데도 네. 좀 올리고, 파리국 같은 데좀 올려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이제 다시 또 실검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번 주가 꽤 중요한 중요하죠. 엄청 마지막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 진짜 정말 어제까지도 진짜 저녁 7시까지 잤거든요. 눈을 떴는데 저녁 7시야, 7시. 일요일날 하루 다가 허리가 온몸이 다 쑤셔, 막, 대구 갔다 오면. 눈을 뗄 수가 없어. 대구 그거 버스 다 타고 갔다 오잖아요. 온몸이 쑤셔, 미칠 것 같아, 완전히. 잠을 자는데도 끝이 없어. 눈 떴는데 또 먹고 또 자고 계속. 눈을 뜰 수가 없어. 오늘도 월요일날 겨우 출근했습니다, 정말. 아,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아, 저는 그래도 나이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닌데도 이러는데, 만약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한창 잘 나이라고. 우리가 한참 잘 나이는 지났지. 지금 나이가 서른, 삼십 대 넘었는데. 근데 이렇게 힘든데, 정이 와. 응. 제가 이걸 또 죄송스럽게 다시 가자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 가지고. 중요하죠. 거의, 근데 이게 운동이 됩니다, 정말. 갔다 오면,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다이어트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갔다 와선 힘든데, 가려고 준비하면서 그 현장에 딱 있을 때는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땐 마치 안그 힘들어. 헬스장 가는 것 같아. 그땐 안 힘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해도, 그냥 막 한다고. 그 약간 그 어. 얼차례 같은 거,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뭐, 네. 허구펴기 막, 50번 하면 온몸에 네. 딱 알배기잖아. 근데 또 그리고, 하면 또 풀리잖아. 심지어, 저희 이제, 그런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대구 도착해서 이제 아, 다이어트 국밥. 됩니다. 심지어 우리 대구 아, 도착해서 국밥 먹잖아요. 그때도 네. 맛있어. 국밥에 소주 먹으면 맛있어요. 그때도 근데 아침에 맛있고, 죽어. 막 새벽 3시까지 저희 먹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고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씻는 순간, 그때부터. 집에 오면 샤워를 못 하겠고. 긴장 풀리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가지고, 막, 씨. 그때부터 개기름, 다음, 막, 이거 막다 떡대가, 월이 막 떡대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막,
아, 씻기 힘들어, 말해요. 그때 되면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눈 뜬다고. 바깥 네, 세상에 새벽에. 좀 가볼까? 아, 새벽술, 그것도 클럽을 뚫고 지나가서. 네. 대구에 클럽을 뚫고 지나가고, 그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막. 거기서 항상 국밥. 국밥을 먹습니다. 그 맛있는 국밥, 24시간 국밥집 있어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먹고. 또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세버스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벌써부터 저번 주에 좀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대구 이제 전세버스 다시 신청해서 해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이 좀 생기셔서, 아직 저희가 웹자보도 안 올렸는데, 예, 벌써부터 그 돈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벌써 소비를 입금을 하셔서, 그런데 계좌가 바뀌었다는 사실. 계좌를 바꿔서 제가 웹자보에 다시 올릴 예정이고, 빨리 아, 띄울게요. 스트레이트 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맞아, 빨리 났네. 방송 아, 끄죠. 대구 방송. 집회 얘기만 좀 하고 네. 방송할게. 지금 빨리 광화문 가가지고 언론 개혁을 더 외쳐야 되지 않을까. 광화문. 빨리 공수처 설치 빨리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려야 될 인간들은 언론입니다. 기레기 언론들부터. 근데 또 이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이제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하면 이제 주도하는 인물들이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 윤석열이 있으면 그 밑에 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황교안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언론 개혁에도 누가 있고 막쭉 나오는 거지. 지금 그 작업을 그 작업을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그래, 게 아닌가. 공수처만 설치돼도 그런 지금 기대를 하고 관련된 있지. 사람들도 많으니까. 공수처 지금 급하거든. 지금 이 시기에 공수처가 제일 필요한 시기거든. 제일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개혁, 설치, 그래서 공수처까지. 공수처 설치하자마자 바로 언론개혁으로 외쳐서 언론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가 얘기했던 출입처, 법조 출입 기자들, 그 출입 기자단에 대한 그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야 되고, 그 출입 기자단과 같은 그런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지게 되면 법적, 공생관계. 그 공생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법조 기자단이 법조계만 있을까? 검찰청에만 과연 있을까? 예전에 청와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청와대에도 있었고, 국회도 있단 말이지. 곳곳에. 국회 출입 기자단도 있거든. 국회 출입 기자단에 왜 가로세로 펜넨 마이크 그런 더러운 언론도 아닌 것들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래? 그렇죠. 와가지고 조국 그 장관님 그 기자 간담회 할때 거기 와가지고 어린애들 다 쓰잘데기 없는데,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 펜앤 마이크는 거기 완전히 쓰레기 그거거든. 그 박근혜 그 완전히 그 하여튼 매국노 집단들이야. 그 언론 일할 수도 없어. 그런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언론이라는 그 규정을 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방송법과 언론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고, 언론을 개정시킨다는 거는, 개혁시킨다는 거는, 시민이 온전하게 보도를 볼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좀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 없거나 정치 혐오증을 겪고 있는 그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그나마 제대로 된 진실 보도를 할수 있게끔, 눈과 귀를 좀 제대로 투명하게 열어준다는, 방편이 될수 있는 거지. 그게 지금 가장 크지. 우선 뭐 조중동부터 개혁을 그래, 해야죠. 조중동 그렇지 않은 언론인들도 그 안에 묻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기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니까. 네. 근데 이번 PD수첩에도 나왔다시피 이 법조 기자단의 그 행태가 얼마나 더러우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쓸때 이걸 진보 측 언론에 쓸거나, 아니면 보수층 언론에다가 흘려야 되겠다. 그 기사를 어느 쪽에 언론에 흘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까지 전략을 내세운대.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한겨레에다 띄워야지. 요런 거는 TV조선에다 띄워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냐면, 법조 기자단의 영향력이 이미 뭐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뭐, 아니면 한겨레도 지금 한걸레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미 지금 진보 측 진보가 아니죠. 솔직히 우리 진보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들은.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편을 가른다고 하면 그 진보 측에 있는 언론사들까지 이미 다 장악이 되어 있다. 상황이 지금 뭐, 엄청 암울하다는 거죠. 그 뭐 여하튼 일단 가짜 뉴스만 아니라면 팩트 체크가 됐고 정말 이게 진짜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사라면은 사실 그런 뭐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전략 아니겠어요. 어디에 먼저 보내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막 조국 장관에게 했던 그런 행태처럼 막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기사들 그런 거는 저는 당연히 검증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만 생각해도 피해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수사와 수사 내용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걸 이제 가짜뉴스 유출한 거지. 수사 내용 유출. 그 네. 출입 기자단에게 공생 관계로서 그 검찰이 제시하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그, 게 없어야죠. 피해 사실 공표 자체가 불법이기 그쵸, 때문에. 불법이죠. 네. 잡혀가야 됩니다. 코리아님,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슈퍼보드님 말씀처럼 그쵸. 피해 사실 공표를 법적 처벌을 강하게 매긴다든지. 맞아요. 법적 처벌을 강하게 매기고 그리고 가짜 뉴스 같은 경우 가짜 뉴스로 판별이 되면 그 언론으로서 기자로서 생활 아예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치. 벌금을 1,000만 원 적금으로 때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언론사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아예 언론으로서 그렇게 매기는 거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3개월 동안 보도를 막아버리는 거야. 뭐 그런 방법도 보도를 있고. 아예 신문 기자로서 아예 3개월 동안 어떤 기사를 자체를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 되면 이제 밥줄 끊겨버리거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막 경고도 뜨고 노란 딱지도 그러니까. 뜨고 그러다가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자들도 이제 딱지가 붙는 거죠. 뭐 5개까지 딱지 붙으면 이제 기사 못 쓰는 걸로. 아니면 검사들도 똑같은 거야. 출입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했을 때 저지르잖아. 그럼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럼 영업 맞아요.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아니 왜 우리들도 영업 정지? 그렇죠. 뭐 불법 영업하거나 하면 행위하면 3아웃제도 해가지고 바로 되잖아요. 근데 왜 언론은 왜? 근데 왜 또 거기 그 거야, 강도에 도대체? 따라서 더 높이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라면 좀 3개월 이렇게 되지만 진짜 중차대한 거는 그냥 사퇴 아니면은 뭐 진짜 빼박 켄트 사퇴가 아니고 넣어야지. 이제 사퇴가 아니고 거의 뭐 법적 처벌을 물어야지. 뭐 완전히 그 영업을 못하도록 그냥 폐업시켜버려 강제 폐업 언론사를 강제 폐업시켜버려야 돼. 출입처도 반대. 출입처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아예 그 법적 처벌로 강하게 밀고 붙이면 반발이 좀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현 정부에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잣대를 좀 재겠죠. 법에 그 잣대를 쟀을 때 뭐 조금 그래도 좀 너무 세게 나가면 자기들도 반발심이 심하니까 그걸 막 솔직히 독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금 언론 개혁을 한다고 진짜 세게 해서 징역까지 먹어버렸나 솔직히. 근데 현 정부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현 정부의 방식은 공정법으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보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보복을 좀 낮추고 공정하게 나가는 걸로 이제 법적으로 나가자는 방식으로 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방향대로 나간다면 영업을 못하도록 그냥 맞지 아까 전처럼 영업 정지시켜 버린다든지 벌금을 매겨 버린다든지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그 정도만 언론법 개정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